안녕하세요.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연근조림 맛있게 잡수셨나요? 오늘은 그 연근하고 똑같은 뿌리 식품의 대표 주자죠. 바로 이눌림 많다는 우엉입니다. 이 우엉조림과 연근조림 완전히 두 가지를 다 마스터해 놓으시면은 뿌리 식품의 대표 주자 반찬 두 가지는 완벽하게 배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엉을 손질을 할 텐데요. 우엉은 지금 제가 요 레시피는 300g 기준의 레시피인데 제가 지금 우엉이 한 20cm 가량이 지금 3개밖에 없죠. 제가 두 개는 미리 이렇게 좀 먼저 해서 담가 놨거든요. 이렇게 된 게 5개 정도 있으면 딱 300g이에요. 그거를 이제 세척을 할 건데 자, 이렇게 흙을 좀 없앤 다음에 칼 등으로 긁어주세요. 워낙 감자 깎는 칼로 많이 하라고 레시피들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손실이 많아요. 껍질 부분까지도 양리 성분이 많다고 다 쓰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건 또 약간 꺼려 하시니까 이렇게 칼 등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겠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갈변이 생겨요. 자, 우엉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은요, 일단은 생수 두 컵에다가 식초 두 큰술을 넣고 이렇게 식초물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엉을 썰을 때 우엉은 이렇게 반 갈라서 썰어서 그냥 놔두시면 바로 갈변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썰어서 조물조물 묻혀가면서 살짝 갈변을 없애주세요. 요거는 한 10분 정도만 담가 두시면 좋은데요. 식초물에 그렇게 10분 담아 놨는데 나중에 식초 향이 안 나을까요? 제가 식초만 넣은 게 아니라 생수 두 컵에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요거를 주물주물 주물러서 건져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이렇게 갈변에 물이 나오지요. 이렇게 건져 주시고요. 요거를 버무려 씻어서 이제 완벽하게 식초의 간기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넣어주세요. 완전히 건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절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절임을 하느냐, 우리가 보통 우엉조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뭇거뭇하게 갈색빛인데 윤기가 잘잘잘 흘러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리 밑간으로 마늘 한 큰술 먼저 넣고요. 그 다음 국간장 2분의 1 큰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흑설탕을 두 큰술을 넣어요. 조물조물 묻히세요. 이렇게.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살짝 갈색이 들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잠시 재워주세요. 얼마나? 딱 10분간만 재워주세요. 국물이 생겼어요. 보세요. 밑에 물 생겼죠? 요거까지 다 넣고 볶으셔야 됩니다. 요걸 건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맛있는 우엉의 참 맛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엉을 이제 볶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식용유 3큰술을 넣습니다. 식용유는 뭐 카놀라유, 포도씨유, 뭐 발연점 높다는 아보카도유 다 괜찮습니다. 약간 발연점 높은 걸로 준비를 하시는데 얼마나 넣느냐? 3큰술. 하나. 자, 3큰술 넣고요. 달궈지기 전에 다 넣습니다. 왜? 달궈지면 막 튀잖아요. 우리 국물까지 넣게 되니까. 이렇게 넣고 이제 달굽니다. 이렇게 이제 볶아주세요. 식용유를 3큰술을 넣는 이유는요, 이 우엉 자체가 전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용유를 조금 넉넉히 넣어서 볶음을 해야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야 우엉을 먹었을 때 딱딱하지 않거든요. 자, 이제 다 볶아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용유 코팅이 이제 다 끝났어요. 식용유 코팅이 끝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이제 양념장을 넣어야 되는데요. 보세요. 진간장 두 큰술, 매실청 두 큰술, 그리고 열심히 버무려서 간장색이 다 들었다 생각이 되면 여기에다가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시마 우린물 2분의 1 컵만 넣어주세요. 종이컵 반컵 분량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잠시 수저를 뺀 후에 잘박잘박하게 일단 먼저 끓여주세요. 지금은 약간 끓으면서 식용유가 있는 상황이라 잔기포가 이렇게 많이 생기지요. 식용유가 다 날아가고 없어진다 그러면 기포가 커집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만 이렇게 뒤집어서 간장간이 잘 배이도록만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중간중간 또 졸여줍니다. 연근조림보다 저는 우엉조림이 훨씬 더 쉽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졸이기만 하면 되니까 연근조림처럼 막 많이 볶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럼 밑간한물이 그냥 들어갔는데 뭐하러 다시마 우린물까지 넣을까요? 제가 아까 우엉의 성분이 전분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감칠맛을 주려면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로 한번 조림이 되어야 훨씬 더 우엉이 부드럽고 감칠맛 있게 졸여지니까요. 꼭 다시마 우린물 넣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한번 또 버무려 주세요. 식당에 가서 먹는 우엉조림은 굉장히 새카맣던데 지금 제가 하는 우엉조림은 그닥 새카맣지 않잖아요. 요거는 그냥 연근조림과 마찬가지로 약간 갈색만 나지 전 그렇게 간장을 진하게 넣고 싶진 않습니다. 간장을 많이 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맛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설탕을 또 많이 넣게 되거든요. 지금 저는 흑설탕 딱 두 큰술밖에 안 넣기 때문에 요거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당분은. 자,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기포가 조금씩 커졌죠? 보세요. 보이세요? 자, 이제 숟가락으로 저어가면서 졸입니다. 그래야 이제 맛있어져요. 자, 이제 윤기가 막 있죠? 보세요. 그리고 밑에 수분이 어때요? 잘박잘박 거의 없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아, 나는 조금 바짝 해도 괜찮아요. 그럼 조금 도와줘도 되고요. 아, 저는 요 정도 수분은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지금 불 끄셔도 괜찮아요. 저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얼른 불 꺼요. 그리고 물엿 한 큰술을 이 잔열로 녹입니다. 이래야 나중에 들러붙지 않아요. 이렇게 잔열로 윤기를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당분도 딱 맞고 짠기도 딱 맞고 다 됐어요. 이제 여기다 뭘 하느냐. 바로 검은 깨 조금만 넣어주세요. 우엉에는 검은 깨 조금 넣어야 맛있어요. 그 다음에 통깨. 통깨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이제 버무려요. 끝. 다 됐습니다. 지난번 연근에는 잣도 넣고 하셨는데 그런 거 견과류 안 넣어도 괜찮나요? 넣어서 뭐 드시고 싶으신 분은 드셔도 되는데요. 저는 우엉조림은 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망고 감독님 이거 잡숴 보실래요? 다이어트 하는데 자꾸 죄송해요. 먹어보라고 해서. 내심 좋아요. 이게 아작아작하고 살짝 단맛과 짭조름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작아작하죠? 어, 맛있는. 맛있죠? 연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에? 저는 연근도 맛있고 우엉도 다 맛있습니다. 일단 차게 식히세요. 차게 식히고 난 다음에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잡수시면 3-4일까지는 아주 너끈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딱 300g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접시 분량 나옵니다. 요거 아주 맛깔스럽게 잡수셔서 아, 우엉조림이 이렇게 맛있구나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엉조림 어떠세요? 괜찮죠?